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그 홍대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소개 그냥 할까요? 아까 했지만 했지만 한 번 더. 그 사이에 이제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네. 요즘에 방송에서는 홍대 이 작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직 미술 작가인 이규원 작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방송 사고 났나요? 아, 형님? 안경이 갑자기 거예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경을 꺼내 봤더니 네네네. 아, 막 먼지 얼룩이 져 있네. 얼룩이 져 있어? 예, 네, 닦았습니다. 네네.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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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저 인사드릴까요? 누구신지. 네네. 반갑습니다. 생존투자 윤수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형님 요즘에 텐션 너무 좋아. 요새. 네? 요즘에 텐션 좋아. 텐션 좋아. 원래 이런데요. 왜 그러세요? 아, 근데 평소 모습은 진짜 똑같은데. 아,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뵀을 때보다 자신감이 어깨가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야? 형님.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잠깐 들었는데 네네. 아마 구독자님 그러니까 대표님, 구독자님은 무라카미 타카시 NFT 사신 거 알고 계시나요? 아, 알고 있죠. 왜냐면 방송 때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었는데 한두 달 전에 했던 무라카미 타카시 NFT 작품이 네. 지금 4배 이상 올랐대요. 형 어깨 좀 힘 좀 빼. 아니, 빼고 얘기해. 뭐 투자 규제인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오전을 얘기 아닌데 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뭐 네, 수목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채널에 목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목소리로 그러니까 전화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매주 목요일날 출연하고 매주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밤에 잠을 못 자 수요일에 밤에 그래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그렇죠. 제가 좀 게으른 편이어가지고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수요일 한 저녁쯤 돼가지고 내일 나 출연하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보고 아 뭐.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 그럼 뭐 하지? 이러고는 이제 한 밤 12시쯤에 아 이거 해야겠다 정하고는 이제 뭐 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생각하는 거죠. 네. 예. 아 근데 제가 아침 방송은 못 봐가지고 그런데 네네네. 얼마 전화 통화로 얼마나 하세요? 한 원래는 한 10분 내외로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면 한 20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0분 내외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주에 NFT를 하셨어요. 아~ 지난주에 NFT를 하셨고 그 NFT와 관련된 거를 텔레그램에다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불과 지금 5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텔레그램 채널에 몇 분 정도 계시냐면 거의 1000분 되세요. 1000분 정도? 네. NFT 월드라고 여러분 NFT가 궁금하신 분들은 NFT 월드로 오십시오.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에서 검색하면 그냥 바로 나오나요? NFT 여기 올려주셨네요. 예, 여기 NFT 월드 이쪽으로 오시면 NFT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얘기 나누고 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썸네일도 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썸네일? 네. 썸네일 잠깐 보여드릴까요? 윤수목님 썸네일 이거. 썸네일. 아, 네. 이게 뭔 의미예요? 예? 이게? 그냥 한 겁니다. 아, 정말 주인공은 수목이 형이 아니니까 이 작가님 얘기를 좀 하시죠. 이 작가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작가님 오늘 처음 뵙잖아요. 네네. 같이 이제 밑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네. 왔는데 국밥은 맛있었습니까? 네, 맛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제가 처음 뵀을 때 이 네. 외모에서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가 딱 그 미술하시는 분 같은 느낌. 이 딱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근데 미술 작품 어떤 작품 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네. 가장 최근에 2018년도부터 했던 2018년부터 주 시리즈가 타이틀이 월렛 시리즈예요. 월렛. 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은 네. 암호화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2018년도 지갑. 암호화폐 지갑. 2018년부터.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2018년도에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아마 여기 구독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2017년도 중반 이후부터 이제 암호화폐 완전 열풍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 초에 완전 주저앉았다가 2018년에 주저앉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복귀하고 뭐 지금 약간 그래도 이제 예전을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도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IT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초창기에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이 있다가 한 2017년도 초부터 사실은 이제 막 이더리움이랑 뭐 비트코인이랑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다가 2017년도 말에 진짜 너무 많이 돈을 번 거예요.
언제요? 2017년도 말에. 아. 17년 말이 피크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 이제 미술 작가 안 하고, 이것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잠깐만요. 미술에 네. 대한 진정성 없으신 거 아닙니까? 네. 돈 좀 벌었다고 안 한다니, 네. 무슨 말씀? 아니, 뭐,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조금 투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갔죠. 들어갔고 사고팔고 그냥 가만히 뒀어야 되는데 이제 조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팔고 하다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죠. 소위 말해 불타기. 네. 그러다가 들어가. 이제 2018년도 초에 폭삭 내리면서 심지어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 아픔이 어떻게 보면 제 작품으로 승화된 건데. 아. 원래 시리즈. 네, 그래서 원래만 보면은 감정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작품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시 기준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네. 암호화폐가 그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미래로 가는 열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건 그냥 사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현대미술 씬도 뭐 가끔씩 이제 뉴스 기사 이런 걸 보면 뭐 점 하나 찍고 10억 뭐 이런 게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로 욕밖에 없거든요. 아. 미친 거 아니야? 나도 하겠네. 그렇지, 뭐 등등등.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점 하나 찍었는데 10억이 되는 작품은 이제 미술 씬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암호화폐 씬과 현대 미술 씬이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아,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네. 왜? 왜? 15? 할 수 있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지만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조금 알고 공부를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암호화폐 씬과 현대미술 씬이 너무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암호화폐 지갑을 현대미술 작품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혹시 네.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원래 시리즈 제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그 작가님 홈페이지 한번 가보죠. 네. 그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치면 나오나요? 규원리닷컴이에요. www.guonlee.com 이걸로 전시했을 때 작품이고요. 오, 이게요. 네. 멋집니다. 원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원래 시리즈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그 아트워크. 아트워크로 가면. 네. 그래서 원래. 원래 2018년부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인 거고 여기 작품 하나하나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고요. 뭐 제일 애착이 가는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 지금 이거 어떤 거? 요거. 네. 아~ 이거 뭡니까? 대표작인가? 이게 제 대표작 원래 시리즈의 저는 대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이시는 배경 이미지는 네. 이제 어떤 이미지를 그랬냐면 주식시장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현대미술 작품이면 뭐든지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제 차용도 되게 많이 했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안드레아 거스키라는 사진작가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대로 차용을 한 거고 안드레아 거스키 작품 중에 수많은 작품이 있는데 네. 제가 굳이 이건 시카고 주식시장이거든요. 예전에 했던 거를 차용했던 이유가 이제 뭔가 주식시장과 암호화폐의 그 씬과의 뭔가 그 비슷한 거? 비슷하기도 하면서 뭔가 반대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지금은 뭔가 주식시장이랑 암호화폐 시장이랑 뭐 같이 가는 느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시장은 조금 현재 또는 과거 암호화폐는 미래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때는. 당시에 2018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했고 지금 앞에 보이는 텍스트랑 숫자가 이제 제 암호화폐 지갑이죠. 아~ 이더리움. 그러니까 작품을 보고 감동하면 이쪽으로 뭐 이더리움 보내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지갑을. 그래서 제목이 My Wallet of Ethereum in CoinEx 뭐 이런 식으로. CoinEx가 뭐예요? 거래소 이름이. 거래소 당시에 있었던 당시 거래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CoinEx. 아 진짜? 네네. 그런 작품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작품을 보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풍창하네요. 네네네. 모네 있잖아요, 모네. 네. 모네의 작품을 차용을 한 거예요. 모네 작품. 그걸 갖다 써도 됩니까,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현대미술에서 이제 차용이라는 의미로 차용. 네네 하고 이거를 만약에 카피. 카피면 밝히지 않으면 표절 카피인데 제목에 모네라고 전 다 써놓거든요. 아, 그렇죠. 써있구나, 모네라고. 그러면은 차용. 네, 차용을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모네가 튤립밭을 두 작품을 그렸어요. 근데 튤립 하면 아마 다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버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네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튤립밭을 제가 차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품을 했죠. 17년도 고점 찍고 꺾이는 느낌이 튤립버블 같이 느껴졌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느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느낌이 이제 뭐냐면 차용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오마주 같은 말입니까? 뭐, 오마주. 오마주? 뭐 오마주랑 차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차용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갖다 쓰는 것도 있고 오마주는 그 사람을 오마주해서 기리는 작품을 했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 작품의 어떤 그 스토리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치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미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차피 이거 디지털 그림을 가져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아, 이런 게 아닐까.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비유.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아, 비유가 네, 종교인 느낌이 납니다. 네네네. 교회 오빠여가지고. 미술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똑같이 그리는 걸 보통 되게 잘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그리면. 네. 근데 이제 똑같이 그리는 거가 여전히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 똑같이 그리는 거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한 게 19세기 중반에 카메라가 나서부터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그리냐. 네네. 사진 찍으면 되는데. 네. 게다가 지금 이 저희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진짜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그리는 거에 대한 잘 그린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렇게 의미 해석, 어떻게 해석하고 차용을 했더라도 어떤 식으로 작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거를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이제 작품에 이제 좋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쁘다 뭐 이런 게 정해질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기 네덜란드의 튤립. 네. 그리고 버블,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겨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 그렇죠, 그렇죠. 라인의 저기 이제 주소. 네네. 불쌍하지 않니? 나한테 돈 좀 보내줘. 이런 게 이제. 이렇게까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원래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암호화폐에. 암호화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카드 지갑이라는데 지갑이 있잖아요. 뭐 네. 요즘 많이 안 쓰시지만. 근데 이제 지갑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지갑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로 봤을 때 그냥 저 작품은 암호화폐 지갑을 현대미술 작품으로 그냥 꾸몄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 미술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그 작가님이 쓰신 책이 제목이 미술이 아니고 이제 NFT 미술이에요. 네네. 이게 책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책이 되게 얇고 읽기 좋고 그림도 많아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좀 제가 일단 제가 책을 읽었잖아요, 저는 뭐 네네네. 이미 네네. 제가 한 마디 좀 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게 사실은 한 마디만 하셔야 됩니다. 네. 한 마디요? 한 마디 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 오늘 사실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제가 이제 저하고 사실은 이규현 작가님하고 둘이서 방송을 할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다가 저하고는 사실 좀 친한 사이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하면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좋은 내용을 소개하면 좋겠다. 아,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도 좀 사실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NFT 관련된 책들을 제 채널에서는 여러 권을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것도 같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확실히 작가님이 쓰신 책이어가지고 예술사적인 관점에서 이 NFT를 바라본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책이다 이 책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작가님의 얘기를 네네. 들어보는 걸로 얘기 들으면 이제 이 책은 작년 7월 달에 이제 처음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얘기했고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작년 한 3월 그때부터 이제 방송에서 NFT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작년 3월이죠. 그러면 NFT 그렇게 얘기 많이 없을 때 얘기네. NFT라는 거를 방송에서 심지어 제가 이제 매부쇼를 나가니까 매부쇼에서 매부쇼. 3월에 한번 나간 적 있어요. 한 번. 어쨌든. 네. 매부쇼에서 3월 작년 3월에 NFT 그때 이제 뱅크시 관련된 NFT 이슈가 있어 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NFT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당시만 해도 반응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걸 해서 이제 30분 방송인데 네. 반응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10분 먼저 끝났어요. 라이브에서. 아. 그 정도로 이제 약간 그때 무지했네.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작년 3월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3프로 방송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저희 이제 그 저희 학교 후배이기도 한 김서준 대표님 이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의 어떤 그 뭐 인데 오늘 이제 3프로 TV에 나가서 이제 댓글 반응도 그렇고 아 장 시작하는데 무슨 크립토냐 코인 얘기 그만해라 뭐 이런 분위기긴 해요. 아 진짜? 댓글들이 곧 장 시작하는데 주식시장 시작하는데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아직도 코인 얘기냐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안타깝네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뭐 관심 있는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긴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3월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좌절도 많이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좌절됐어요? 그렇죠. 왜냐면 방송을 30분 분량인데 누가 봐도 10분을 그냥 먼저 끝내버리니까 아 오늘 방송 망쳤구나 속상했죠. 그래서 그날 이제 뭐 술 엄청 많이 마셨어요. 소주 한 잔 했어요. 술 엄청 많이 마셨고 저한테 왜 연락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 진정한 상태에서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NFT 얘기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당시만 해도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NFT 미술 작가가 NFT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저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고 그때 이제 컨셉은 출판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트테크라는 게 들어가야지 좀 책이 좀 잘 판매가 되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서점에서 NFT 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NFT 책은? NFT 관련된 책이. 근데 거의 99% 정도가 이제 투자 관점이나 NFT의 기술적 관점에서 이제 쓴 책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술 작가다 보니까 이제 NFT 미술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 내용에도 있기는 하지만 미술사 적으로 어떻게 돈의 흐름에 따라서 미술사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NFT 얘기도 있지만 미술사의 관점에서 미술이라는 미술도 미술대로 오고 있고 NFT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술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NFT가 끼어들고 크립토가 끼어들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NFT란 거는 완전히 지금 새로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의 개념이 예전과 지금 뭐 MZ 세대가 아트테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작년부터 많이 기사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 미술 작품이 가격대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 일반 분들이 미술 작품으로 아트테크를 하는 건 사실 쉽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렵지. 그리고 아트테크를 하려면 이미 가격대가 억대가 넘어가는 작가의 작품을 사면 아트테크가 가능이 해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뭐 두 배 오르고 막 그러면 뭐 100% 버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젊은 작가들 작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데 그 작품으로 투자 이익을 받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NFT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수익도 즉각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NFT 작품을 바로 다시 또 리세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사적으로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미술이 우리가 두 분한테 질문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데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 같으세요? 미술 작품? 네. 중에서? 네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의미가 있는 시대적인 의미.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비싼 작품. 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니까. 그럼 차티스트가 하는 얘기 아닌가 그거는? 그런데 맞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미술사적으로 알고 있는 작가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인상파가 나오고 그 전에는 사실은 다 왕정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다 왕이 돈을 주고 그려라. 그다음에 이제 19세기 중반 인상파가 나오면서
지금 미술 시장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작가들 뭐 반고흐가 될 수도 있고 방금 작품 보셨던 모네가 될 수도 있고 피카소가 될 수도 있고 있잖아요. 반고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일찍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화가 됐긴 했지만 반고흐를 제외하고 모네, 피카소 뭐 등등등등 뭐 앤디 워홀 등등등등은 다 젊었을 때 엄청 잘 나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다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들이 잘 팔렸던 작가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도 당시에도 당대에 가장 잘 팔리던 작가들. 잘 팔리던 작가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당대에 잘 팔렸던 작가들. 그러니까 그 작품으로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트테크가 가능했던 작가들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원래 이제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미술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NFT라는 곳에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NFT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좀 많이 알려진 게 NFT 미술 작품으로 조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초반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NFT 미술이 자본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있으면 시간 지난 조금 미래에는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미술 씬에 대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미술 씬의 대세가? 네, 네. 현대미술 작품은 지금은 다 이제 유화 작품 뭐 유화 작품으로 그리거나 뭐 아크릴로 캔버스에 그린 그림만 지금 뭐 팔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NFT 작품도 지금은 이제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간에 요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15세기 유화 물감이 처음 나왔을 때 템페라화를 그리던 화가들에게는 헤리티지가 없는 새로 나온 재료일 뿐이었다. 20세기 중반 아크릴 물감이 처음 나왔을 때 유화 작업을 하던 화가들에게는 무게감이 없고 시간을 품을 수 없는 새로 나온 재료일 뿐이었다. 자, 지금 NFT를 바라보는 이 디지털 작업을 하고 그죠? 아이패드로 애플 펜슬로 그리는 이 방식이 어떤 관점에서는 야 이거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뭐 디지털로 끄적끄적 이런 식으로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동시대 사람들 중에 15세기 지금 19세기 이때 이제 당시에 새로 나온 재료들을 당시에도 이렇게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맞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분들은 이제 유화라는 재료에 신화적인 관점을 부여하거든요. 유화라는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아우라가 있는 재료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유화는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기준으로 가장 좋은 재료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크릴 물감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아크릴 물감 초반에는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아크릴 물감이 사실 유화보다 굉장히 좋은 재료거든요. 아, 재료적으로? 재료적으로,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유화 같은 경우는 그리기도 조금 힘들고 마르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근데 아크릴 물감은 보존성도 좋은데 금방 마르고 그 미디엄이라고 하는 그 섞어서 물감에 섞어서 할 수 있는 그 재료들도 너무 다양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디지털로 그림 그리는 게 지금 시점에서 되게 좋은 재료잖아요. 아, 수정도 되게 쉽고 그림도 빨리 그릴 수 그리는 있고 입장에서 편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랑 애플 펜슬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연필 그 느낌으로 이제 겟센 같은 거 막 그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20년 넘게 연필로 뭐 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야 근데 그 이 작가님이 진짜 저는 이게 대단한 게 사실은 동시대에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에도 작품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NFT나 이런 것들 이렇게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분들은 소수일 겁니다. 지금은 그죠? 그래도 조금 많은데 좀 많아졌어요? 네. 한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었고요. 정말 제가, 빨랐어. 제가 왜 이게 막 이랬냐면 펜을 들고 약간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이게 머리를 딱 맞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걸 애플로 하는 게 연필로 하는 게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내가 엄청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어떤 사람은 아 뭐 장난감처럼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지만은 딱 그거를 잡는 순간 이것이 가지고 올 세상의 변화를 바로 느꼈다는. 나는 그 얘기를 딱 들은 순간. 해서 수목이 형이 옆에 있잖아요. 수목이 형이 했던 얘기가 딱 떠올라요. 알파고가 했을 때
아, 저거는 결국엔 내가 하는 일도 그렇죠. AI가 할 거다. 라는 느낌을 팍 받은 거잖아. 아, 그래서 친한가 보네. 그러니까 그게 그때 딱 온 거죠. 그게 딱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거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거를 아신 거잖아요, 느낌상으로. 그렇죠. 그게 느낀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NFT 미술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저는 투자자 주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 처음 생겼을 때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혜택이었던 거야. 원래는 회사라는 걸 어떻게 가져? 일반인이. 이건 왕들이나 갖는 거지. 그렇지, 동인도, 그렇지. 야, 회사를 어떻게 가져? 근데 그걸 쪼개서, 니네들도 한번 투자할 수 있게 내가 해줘.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이었던 거거든, 처음에는. 잘 풀어내시네요. 근데 NFT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술품이 좋은 미술품이야.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사려면 1억 들어. 누가 사냐고. 어떤 사람이. 쪼개면 살 수 있는 거잖아. 살 그리고 어세서블 하면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뭐 대중화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훨씬 늘어나고. 이게 또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야, 그리고 지금 댓글 반응이 우리 도라도라님 NFT에 대한 생각이 바뀌네요. 예, 아마 도라도라님이 지금 말로 표현을 하셨지만 다른 분들도 지금 비슷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도라도라님이 예술은 가까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보통 분들이 현대미술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어렵다거든요. 어렵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저도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게다가 가격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딴 세상 이야기 같은 거죠. 그치. 그런데 이제 NFT는 우선 오픈씨가 가장 큰 플랫폼이니까 휴대폰으로 오픈시에 있는 작품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엄청 비싼 것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식이 처음 나왔을 때 맞아. 내가 회사를 어떻게 소유해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술 작품을 소유해라고 생각했었던 분들도 그렇지. 어떻게 보면 소유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래도 그림은 이제 만질 수도 있어야 되고 벽에 걸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스마트폰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게 본인의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그럼 매일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작품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식을 살짝만 바꾸면 저는 기존에 있던 물리적인 미술 작품이랑 NFT는 그냥 재료가 달라졌을 뿐,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됐을 뿐,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엄청난 통찰을 오늘 좀 다들 얻어가시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우리 효성님도 느끼시죠? 저도 근데 아까, 이랬잖아요. 애플 펜슬,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시대의 변화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사실은 저는 왜 안 놀란 줄 아세요? 이 책을 난 읽었거든.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구나. 이 책 저는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책을 읽으시면 그냥 어떻게 기존에 나왔던 NFT 책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다르게 이제 미술 작가가 이제 미술 사적인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아트테크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방식? 기초적 NFT 기초적인 방법? 책이에요. 그래서 좀 책도 얇고 사실 이제 출판사에서 책 듣고 오면 안 읽는다. 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림도 되게 많아요. 네. 책 너무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없어 보여. 내가 얘기를 할게. 이게 솔직히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아마존에 NFT라고 돼 있는 책들을 그게 한 두 달 전인가? 있는 책들 다 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나왔겠지. 근데 당시에 나와 있던 거 다 샀고, 그래서 다 집에 이제 좀 이렇게 쌓여있고, 다 좀 훑어봤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한 두 달 전까지 나와 있는 거 다 봤습니다. 그래서 NFT 책들이 뭘 담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좀 유니크해요. 왜 유니크하냐? 작가가 이렇게 쓴 책이 없거든. 그래서,
뭐라고 할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NFT 의미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NFT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NFT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그림 하나가 뭐 800원 아유 진짜 이 딱 이거잖아. 딱 그걸로 그렇죠, 끝나. 그렇죠. 아유 800원 끝. 아유, 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끝. 그리고 그 뒤로 아무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춘단 말이야. 그것도 있어요. 기사들이 뭐 그림 한 장이 몇백억 이러면서 너무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뽑아버리니까 그 안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가 잘 없어. 그 통찰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작가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네요. 저도 저는 이제 우리 이 작가님하고 그 저녁에 뭐 술 먹거나 이러면은 거의 뭐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끝이 안 나가지고. 형 금방 쓰러지잖아. 보통. 네? 그래. 술 먹으면 금방 쓰러지잖아. 맨날 아니, 먼저 자. 아니 우리 작가님하고는 헤비하게 먹질 않아. 헤비하게. 그냥 뭐 맥주 한두 잔, 세 잔 이래가지고 이제. 아 지금 제가 지금 고민이 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아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뭘 하는 맥주를 하나 사올까. 사오세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분 잠깐 얘기하고. 맥주 세 개만 사오고. 맥주 좀 사와가지고 오겠습니다. 네.